반갑습니다. 좋은부동산 723 땅무자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. 해발 570고지 산속 청정지역에 자리잡은 하얀색 이쁜 시골 전원주택입니다. 자, 해당 주택이 있는 곳은 시골 마을과는 많이 떨어져 있고 인근에 전원주택 한 6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. 때문에 많이 구석거나 외롭진 않을 듯하고 그리고 좀 조용한 전원생활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. 요양 목적이라든지 노후에 전원생활 조용하게 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. 자, 해당 주택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체 토지 면적 394평입니다 실제 한 하천부지까지 쓰고 있어서 한 400평 정도 됩니다. 지금 주택에 앉아있는 대지가 한 279평 되고 바로 요 앞에 이 텃밭 116평입니다. 요 텃밭이 한 하천부지 더 쓰고 있어가지고 한 120평 됩니다. 자, 그리고 건축물은 26평으로 2018년도 4월에 승인받은 블록조의 주택입니다. 방이 한 개, 욕실이 두 개, 좀 방 한 개인 게 아쉽습니다. 여튼 그런 구조고,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료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름 보일러와 전기 판넬 난방 쓰고 계십니다. 수도는 마을 공용 수도입니다. 자, 요 주택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요거 텃밭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본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 앉아 있고 주택 아래로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. 한 1.5m 도로가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116평 되는 텃밭이 있습니다. 텃밭에는 보시는 것처럼 감나무 이렇게 많이 식재되어 있고 요 위로는 체리나무, 복숭, 살구, 유실수가 엄청 많습니다. 해당 주택 내에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텃밭이 엄청 넓습니다. 그리고 요거 바로 아래로는 저 산에서 내려오는 또 계곡물도 흐르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해당 주택 바로 앞은 아니지만 텃밭 바로 앞으로 요런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땅이 한 4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텃밭 공간 많아 가지고 전원생활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진입로입니다. 한 3m 폭의 요 도로와 잘 접해 있습니다. 자, 텃밭 널찍한 텃밭 있고요. 자, 이렇게 주차도 한 3-4대 이상 주차도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. 자, 해당 주택 조금 아쉽지만은 뒤편으로 좀 요가 있습니다.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뒤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멋진 또 소나무 숲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태양광 시설이고요. 주택이 뒤로 앉아 있고 앞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넓은 잔디마당입니다. 그 앞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 텃밭이 있습니다. 구조는 이런 구조고요. 지금 현재 주택 주변으로 주인분께서 공사를 하시려다가 지금 방치를 해둔 상태라 좀 많이 좀 어수선합니다. 그런 거 감안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자, 지금은 제가 주택 반대 방향으로 왔습니다. 자, 주택 있고 앞쪽으로 넓은 잔디마당 그리고 이 옆쪽으로도 텃밭 공간이 상당히 널찍합니다. 중간중간 보시는 것처럼 텃밭 공간은 상당히 많으니까 심심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. 이쪽 부분 텃밭에는 대추, 사과나무, 살구, 체리, 자두, 복숭, 감나무, 유실수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. 주택 옆쪽 텃밭인데 그 뒤로 보시는 것처럼 주택 뒤편으로는 다른 밭이 있는데 한 단차가 4-5m 정도 있습니다. 석축 작업은 아주 견고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
자, 주택 옆모습입니다. 자, 주택 지금은 뒷모습입니다. 자, 주택과 뒤편 그 석축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제가 주택 현관 쪽에서 바라보는 앞쪽 남향입니다. 남향 쪽 전망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멀리 저 산뷰가 나옵니다.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저쪽 편으로도 멋진 산세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. 말씀드린 대로 해발 570고지 산속 청정지역입니다. 조용한 곳입니다. 자, 여기는 저 보일러실 겸 창고입니다. 보시면 주택이 있고 저 안쪽으로 보일러실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주택으로 들어가는 현관입니다. 조금 한 1m 정도 올려서 이렇게 현관을 들어가십니다. 자, 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, 들어오시마자 깔끔한 신발장입니다. 근령이 2018년도 4월이라고 한 6년이 채 안 됐는데,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그 거의 한 2, 3년 정도 된 신축급 전원주택입니다. 자, 주인분께서 크게 이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깨끗합니다. 상태는 이 중문이 있고 26평입니다. 근데 조금 실제로 건축물 대장보다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거실을 엄청 넓게 이렇게 뺐습니다. 거실과 주방을 일자형으로 해서 조금만 특이한 구조입니다. 1층에 보시는 것처럼 그 창을 남쪽으로 다 내놨고 동쪽에도 창을 내놨고 서쪽에도 창을 내놨습니다. 동서남으로 다 창을 내놨고 거실이 있고요. 이런 것만 다 치우시면 조금 더 널찍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. 자, 거실에서 바라보는 앞쪽 남향 전망입니다. 시원한 트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앞쪽 잔디 마당과 그리고 감나무 밭, 텃밭이 보이고 있습니다. 블록조라서 보시는 것처럼 벽 두께도 한 30cm 넘게 이렇게 벽이 두껍습니다. 자, 저쪽 부분은 이제 거실과 주방 일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싱크대는 보시는 것처럼 일자형 싱크대로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. 깨끗합니다. 6년이 안 된 건물인데 상당히 보시면은 한 1, 2년 쓴 그런 주택 같습니다. 주방 옆쪽으로는 또 널찍한 다용도실 공간이 있어가지고 세탁기하고 이런 수납 공간하고 또 이런 공간이 다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주욕실입니다. 거실 욕실 들어오시마자 여기에 변기하고 세면대가 있고 여기는 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저 방이 한 개인 게 참 아쉽다고 말씀드렸죠. 방은 요 거실보다 한 1m 정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. 구조가 조금 일반 주택보다는 다르게 설계를 하셨습니다. 요 침대가 있고 침대 옆쪽으로는 그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노을 이렇게 짜놔도 되고 이대로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. 역시 남향으로 창을 내놨고요. 자, 욕실입니다. 방에 딸린 욕실. 자,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발 570고지 청정지역에 자리 잡은 근령은 조금 한 6년이 채 안 됐지만은 신축급 아주 깨끗한 전원주택
산속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